그 어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할 때에요. 그 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의식의 취지, 의식의 목적, 목표,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콘텐츠. 이제 보통 콩글리시로 콘텐츠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이런 집합명사의 경우는 그냥 콘텐츠가 맞아요. 콘텐츠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근데 콘텐츠 원어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영어 쪽에서는. 근데 아무튼 그 콘텐츠 그 이제 그 내용. 자, 그런데 님이라는 사람이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중앙 집권적인 바벨론은 사람들 막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만에 니들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했잖아요. 그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게 하셨느냐? 지방분권제의 그 제도를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 즉, 성경 용어는 바사.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집권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방분권이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되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 제도까지 바꾸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 끌려간 지그 70년 만에 기원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죠. 1차 귀환할 때, 1차 귀환이 누구에서 이루어지죠? 수르바벨. 수르바벨. 이게 그 기원전 538년 BC 538년. 누구에 의해서요?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고레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에스라. 에스라. 이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에, 기원전 458년에 오게 되죠. 어느 왕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하에서 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근데 와가지고 온갖 그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죠. 산발락과 두비야 막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3차 귀환은 누구에서 돼요? 느헤미야. 이거는 기원전 444년. 기원전 444년. 이것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렇게. 근데 에스라가 하고 그 수르바벨하고 에스라는 뭐를 했었어요? 성전 건축. 예면은 성벽. 네,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니헤미야 때에 성벽을 완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고 봉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지키면서 그리고 또 집도 안 돌아가 막 은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열매로. 왜요? 하나님 나라는 뭐를 통해서 확장돼요? 교회를 통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그 단체나 다른 조직 가갖고 하는 날을 확장하려고 한번 해봐요. 뭐가 되나? 사람 모아봐요. 뭐가 되나? 교회에서 그 파송한 리더들에서 소그룹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형성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의미 없이 그렇게 인생 끝나버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왜요?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죄인들, 죽음이 들어오게 만든 이 장본인들, 그들을 깨우치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에 쭉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11장에 보면,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어제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래. 왜요? 외침이 있고 막 복잡하고 힘든 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 배제하는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죠. 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살겠습니다. 솔선수범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관에서 58년째 사는데, 이 리더는 역시 관사에 살아야 돼. 그래야 자세가 갖춰져. 자세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통령들을 역대 박정희 전두환 그 이래부터 해갖고 쭉그왜 청와대에 살았어요? 응? 그 이거 뭐예요? 전시 상황 때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 해야 되니까. 국가 재난 때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지하 빵카도 있고, 청와대 보면 막 관사도 3분 거리에 있고, 집무실도 3분 거리에 있고, 여차하면 그냥 후다닥 하고 지하 내려가고, 전국이 다 보이는 망을 수십 년 동안 구축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늘, 땅, 바다를, 하늘을 다 보게.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시설을 청와대 다 해놨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리고 국빈이 오면 이 사람이 신변한 줄 해서 영빈관에 모시고. 그래서 그래 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지도자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제비 뽑아갖고 그 인원의 10분의 1이 들어가고, 그리고 10분의 1 들어간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자원하는 자. 아, 나는 꼭 거기 가서 사명감 갖고 살겠습니다 하는 자. 저는 내가 영성 생활하겠습니다. 목사관을 같이 살고 싶어요. 아우, 우리는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영성 생활하겠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귀향한 제사장들과 그 레인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누구냐? 하고 명단이 쓰여있어요, 명단이. 이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신약적 용어로 생명책에 쓰여있습니다. 응?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봉하는 낙성식을 또 하게 돼.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는, 느헤미야 12장에서는 뭔 얘기 되었냐?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던 그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낙성식, 예루살렘 성식, 성벽에 대한 낙성식.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성곽을 재건한 유대 백성들의 그 기쁨,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인구가 재정착을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종교제도를 이제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교 그 제도에. 근데 여기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의 가계를 조사했는데, 먼저 수르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제사장과 레인들의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수르바벨 1차 때. 자,
니에미아 12장 1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고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예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투스와 쭉 가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뭐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나오죠. 그죠?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와 빈노아,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절 때부터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12절부터는. 그 다음으로는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니까 1절부터 그이 명단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수르바벨과 함께 들어왔던 제사장과 그 사람들 명단.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12절부터 26절에 이제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당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끝나고 예수아 이런 시대는 끝나고 그 아들 누구예요? 요아김. 요아김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가 열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정신을 잘 불려주면 그 다음 세대도 열심을 다해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응? 그래서 12절 보니까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리오,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니요, 족속에는 쭉 나가다가 이제 21절까지. 그리고 또그 22절과 22절부터 또 다시 반복 추가되죠.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한난과 아뚜아 때에 네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또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또쭉 나오다가 어디까지 나오냐 26절까지. 그래서 26절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죠. 자, 근데 여기 독특한 사람들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제 이 곳간은 뭐냐면 성전에 속해 있는 곳간이에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직위원회죠. 보통 제가 정통적으로 봐왔던 그 재직위원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세요. 헌금 절대 손 들어가지 않아요. 딱 집중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3인 1조 이상. 아무리 개척교회도 3인 1조. 그게 왜냐면 영성적인 것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통장, 하나는 청구서 담당, 하나는 이제 장부 담당. 이렇게 해서 3인 1조가 같이 개수를 하는 거예요. 예비에 마치고 별도의 실로 가서 교인들 모르는 데서 그 헌금 막 세우고 그러면요. 교인들 시험 들어요. 처음 세신자들은 아 여기는 돈과 관계된 곳인가 보다. 은행처럼 따다다다다닥 뭐 그게 돌리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재정위원회가 재정위원장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선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봉투를 구분해내면서 하나하나 계수하고 그 다음에 딱 모아갖고 007 가방에 딱 넣어두고 혹은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는 장부를 기록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죠. 그걸 딱 역할 분담을 나눠요. 이거 혼자 다 짊어지면요 그거 아주 힘들어요. 왜 임명을 3인 1조를 하는데. 그래서 위원장이 중요합니다. 리더가요. 리더가 팀워크를 이루어줘야 돼. 팀워크를. 그 이렇게 맡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동회 때 이제 새 일꾼을 맡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게 사람을 묶어주거든 이렇게 보통.
뭐 이제 교사부생 이렇게 굳거지면은 어떻게 하든 전화하고 만나고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다 그러면 교사하십시오 뭐 부교사도 하십시오 애들 교문 합전도 나갑시다 막 이래갖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경과 똑같아 한 달란트 받고 한 달란트 그대 땅에 묻는 사람 스타일 있고 두 달란트 받았고 네 달란트 쪽 실력은 없고 인사도 쪽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 배는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사도 많고 재질도 많고 막 열성적인 사람 다섯 달란트 받아갖고 열 달란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안 봐요. 그냥 열매만 봐. 여러분 인생에 맡겼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걸 다 하나님은 실적을 찾습니다. 회사처럼. 똑같아요. 우리에게 실적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뭐 아파트 몇평 살았는데 하나 관심 없어요. 빌딩 몇채 가졌는데. 나는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교대학 앞에 수십 채 빌딩 주를 얼마 전 우리 어떤 장로님 소개 이렇게 뵙고 그랬었는데 법주인들이더라고요. 응?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저분 돌아가시면 저거 다 누구 거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여기 정지영 하나님 땅에 묻힐 때 보니까 딱한 평이야. 한 평.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곽 봉헌식을 드리는데, 이제 40, 27절부터 43절을 보니까, 27절부터 43절을 보니까, 성곽 봉헌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식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을.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이 성곽 봉헌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악기로 막 찬양하였고, 성곽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시간은요 예배에 집중해 집중. 나는 그 붕괴를 가갖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10분 만에 끝내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밤 군밤탈의형 핸드폰 이 사운드 있지만 그게 막 울려. 아나 저분 때문에 설교한 거다 까먹고 그만합니다. 딱 끝내버렸어요. 야, 뭐, 강사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그게 살리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하는데, 붕괴 다른 데 가면. 그 사례비를요, 많이 드려야 돼. 왜냐면 그분들은요, 자기 목회를 중지하고, 그 교회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살리겠다고 영적 전쟁이거든. 남의 교회 갖고 그 영적 전쟁 지게 만들 일이 있어요. 1년, 2년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원래 붕괴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시작하는 1월달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 다짐 빠지고 나서 이제 찬바람 들려고 하는 9월달 딱그두 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목사들의 패턴이야. 1월하고 9월은 철없이 부흥합니다. 사람들 사실 뭐돈 아끼는 것 같아서 사실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렇게 하면요 영이 죽습니다.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막 금요일 날도 몰려. 나는 무엇을 봤냐면, 제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써줬던, 아, 그분 이름 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글을 이렇게 칼럼 같은 써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분당의 어떤 큰 기도원인데요. 이분 교인 중에 성북구에 사는 사람이 있어. 야, 거기까지 매주 금요일 가서 은혜 받는 거야, 그냥. 내가 근데 설교를 보니까 완전히 죄송하지만, 이 요즘에 다들 설교 잘하거든요, 목회자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잘해요. 야, 실력도 대단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그분은 실력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모여. 뭉쳐. 마음이 나뉘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야. 영성이 뭐냐?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간단해. 모세 말안 따랐으면 그 출애굽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봉헌식을 하고 나니까 막 기쁨이 넘치냐. 그 기쁨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26, 8절에 보니까 예 노아를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뜰과 느드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아까도 막 얘기했지만 그냥 그 모여드는. 그게 이제 봐봐요. 막 모일 때는 우리 1세대는요
그 원근거리 안 따지고 막 새벽기도에 수요기도에 그냥 1세대 중지세 싹다 모였어. 그 그러니까 빠지면 왕따야. 근데 이제 이게 어느덧 이렇게 그 새벽기도에도 안 모이잖아. 누가 갖고 나 혼자만 왔네. 그거 안 와버려. 그러면 우리 10명밖에 안 모였네. 그거 또안 와버려. 그러면 그 다음 달또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고 계속 모이는 분위기.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막 모이려고 하잖아요. 모이게 힘쓰게 만들어줘야 돼. 모이게 힘쓰게. 모이게 힘쓰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뭘 해요? 악기가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내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막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제금은 뭐예요? 소뚜껑처럼 생긴 그한 사기의 금구석을 부딪혀서 짱짱 하는 그러니까 심벌즈하고 유사한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44절부터 4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정신 차리고 이제 11조 생활, 11조. 여러분 11조는요. 축복을 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라 축복 받은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심한다고 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응? 축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해 봐. 그럼 얼마 못 가요. 흉내는 낼수 있지, 잠깐은. 근데 이게 11조라는 거는 축복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축복 받은 사람만이. 응? 자, 근데 어떨 때 11조 하냐?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이 저쪽 부산에 있는데 내가 그 교회에 11조를 보냈는데 괜찮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애쓴노를 안 해, 난. 그러면, 근데 그게, 이게 성경적으로 왜 잘못됐냐? 43절 봐봐요. 11조를 하는 때가 있어. 언제냐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제사 드릴 때. 신약적 의미로 예배 드릴 때 하는 게 11조예요. 그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1개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도요, 취임식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때의 그 과정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11절 드리는 행위도 의식이에요. 왜 여기서 봉헌 기도를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제사란 거는 히브리어로 제바임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여기서 제사라고 나오는 이 43절 제사라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바임은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11조 드린 거예요. 이 11조 용도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성전의 일을 집중하라는 거죠.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십일조와 쓰이는 용도와 이런 것을 다 알아. 이렇게 들어서 알아. 근데 이게 매일같이 성경 한 장씩 해서 3년마다 성경 1독씩 하는데 이거 들어와보지도 않고 뭐 이게 성경 공부 따로 하지도 않고 제자 훈련도 안 받고 이렇게 세월만 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30인데 이 정신 연령이 유치원생보다 못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거야. 세월은 지났는데 신앙 성경 지식도 그러니까 뭐냐면 엉뚱한 소리에 11조와 성경적 근거가 뭔가요? 돌아버린 거예요. 내내 이렇게 성경 구절 갖고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그때는 안 나오고 나서 툭 던지면 그거 나이를 먹었고 중직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그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영적인 게 쌓여가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다 기쁨을 한 거예요. 다 기쁨으로 인구 세고 성막 복음원식하고 십일조를 드린 것부터 해서 전부 다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쁨이 따라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기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나면 왜 이리 기쁘고 즐거운지요. 주여, 이제 이 기쁨이 모든 성도에게도 전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줌으로 들은 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참 건강하고 승리하세요. 네, 우리 염진석 장로님 화이팅 하세요. 네.